네, 수학 선진화 정책. 학교 수학 수업을 내실화 하고 또 수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방편이었죠. 그 예로는 스토리텔링 수업 같은 게 있었는데요. 자, 내년이면 이 정책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뭘 얻었고 또 뭐가 부족했으며 그래서 우린 또뭘 보완해야 할지 최희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유리구슬이 대나무 판자와 깔때기로 만들어진 통로 사이를 지나 종을 치자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초등학생 4명이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 만든 골드버그입니다. 선진영 수학교실에서 이뤄진 수학 수업의 일부분입니다. 수학을 재미있다라고 하는 반응, 아, 수학이 선생님 즐거워요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수학 수업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의 그 대한민국 수학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정부 차원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안들이 마련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2년도 1월에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 거의 최초로. 어렵기만 했던 수학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일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책 마무리 단계인 지금 성과는 어떨까?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 27개의 정책과제 중 효과적으로 추진된 것은 단 4개뿐. 나머지는 추진되지 않았거나 추진했어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선진영 수학교실만 봐도 150개 설치를 목표로 했지만 3년 동안 32개 설치에 그쳤고 교육부 주무부서였던 수학교육정책팀은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또 예산 자체도 안정성이 부족한 특별교부금으로 주로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3분의 1만 집행됐습니다.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추진 의지와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현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대로 이제 예산을 확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즉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법령이 없다는 것이죠. 이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교육부의 기구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 초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보완한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EBS 뉴스 최현입니다.